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의 입안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으로 증거하시도록, 또 가르치고 깊이 깨우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공급하시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아 증거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또한 성령으로 크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8절,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다 같이 세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며 오직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한 영성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책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간 이성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성으로 또는 자기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또 과학과 무슨 상식 이런 것들로 성경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정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읽으시면 좋아요. 큰 관심 또는 대단한 흥미진 않아라는 말씀이 있듯이 굉장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읽으면은 당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단서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더 중요한 그것은 사마음을 갖고 읽어라. 사마음을 갖고 읽어라. 그러나 또 쉬운 말로 한 가지 요소를 더한다면 큰 재미를 갖고 성경을 아는 재미를 갖고 진리를 아는 재미를 갖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영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데 정말 놀라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읽으시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은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 제 무슨 지론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항상 기뻐라. 성경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라.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성경을 큰 사모함을 갖고 읽으시고
곧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성경을 더 깊이 영적으로 알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또 들으신 얘기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 최고의 관심은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최고의 관심은 성경에 있다. 아멘. 아니, 여러분의 관심은,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당신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최고의 관심이 돈에 있다. 그 돈벌레죠, 돈벌레. 내 최고의 관심이 어떤 성적인 데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힘들죠. 내 최고의 관심이 유튜브에 있다. 그럼 핸드폰에 벌써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처럼 벌써 기계의 종이 됐으니까 그가 뭘 하냔 말이죠. 그러나 정말 정말 불행하게도 요즘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에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당신은 당신의 의지가 있으니 자기 의지를 돌이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 최고의 관심은 성경이 있다. 처음에는 전혀 나하고 걸맞지 않은 말이라 하더라도 내 의지를 막 사용하세요. 사람이 결심하면, 굳게 결심하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시편 137편 6절에 여러분에게 발견하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영어로도 읽으시면서 발견하세요. 뭔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석은 학자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또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느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이하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모르도록,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을 모르도록 그렇게 성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게 편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또 노력으로,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지의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시여 하고 감사드리면서 정말 아들 외인, 아들과 아들이 택한 그런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모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렇게 아들과 아들이 택하신 자들 외에는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의 깊은 의미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37편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예루살렘이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이 그렇다면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들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나의
제일 칠과하는 곳으로 삼지 아니하면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그렇게 내 혀가 저주받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제 예루살렘 성경으로 바꿔서 성경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라면은 내 혀가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 결심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최고의 기쁨이로다. 또 내 최고의 기쁨은 성경이 있다. 나는 내 최고의 기쁨을 성경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결심하시면 그러면 처음에는 전혀 가소로운 얘기지만은 그러나 차츰차츰 당신이 그쪽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듣는 그 성경, 여러분이 듣는 설교 말씀이나 또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또는 읽을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에요. 아멘. 자, 다시 성경 얘기로 돌아가서 성경은 서로 이렇게 연결된 얘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서로 관련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련 없는, 서로 그렇게 그다지 관련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또는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정말 이렇게 광대하게 보이는가?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역사성과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린다 해도 조금 그냥 잘 이해하세요. 역사성과 현재성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로. 성경을 하나로 봐야 되는데 참 어렵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배우고 있냐면 정말 성경을 이 시계 속 들여다보듯이 본다. 또는 성경을 이 손금 보듯이 환히 본다. 그런 즐거움이 있다. 나에게는 성경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보는 즐거움이 있다. 나에게는 성경을 시계 속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잘 알고 잘 들여다보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역사상 성경의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없거든요. 나는 성경을 시계 속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으며 그렇게 알고 또 그런 재미가 있어서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나는 성경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예, 당신 손금 들여다보세요. 아, 내 손금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참 묘하게 생겼는데, 넌 저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구나. 손금 들여다보듯이, 자기 손금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훤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아는 재미가 있다라는 그런 성경 전문가 역사상 아마도 역사상 최고의 성경 전문가, 사도시대 이후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수십 년을 배운 그런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또 배운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이 왜 그렇게 복잡다단하고 정말 얽히고 설켜 광대하게 보이는가
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성경에는 역사성과 현재성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이 다윗에 관한 얘기, 다윗에 관한 얘기를 뭐 사무엘 상하 이런 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성경 전체를 지금 보라. 성경 전체를 하나로서 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듣겠단 말이죠. 그러나 한 책에 이제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그때 친히 우리가 보고 들었느니라. 하늘에서 그를 증거하기를 그 변형산당에서 하늘에서 증거하기를 인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로 할 수 있고 베드로를 따로 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천지 창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성경을 하나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말이죠. 성경 하나를 파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런 얘기가 펼쳐지고 지금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 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건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건들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볼 때, 사무엘 상하를 볼 때는 다윗의 이야기. 네, 지금 여기를 보면 이제 예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또 레위기를 보면 이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아가서를 보면은 남녀의 아주 극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또 전도서를 보면 그런 건 전도서를 이렇게 또 들춰볼 수 있죠. 지금 요한복음 이따가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 하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하고 탄식하고 있고 또 잠언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우리 좋아하는 구절을 예를 들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 잠언을 보면 아 정말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며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하겠구나 하나님과 관계된 그때 알 수 있지만은 전도서를 보면 야 정말 인간의 삶이 그림자 꼬함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지만 전체로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전체로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예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 집에 다시 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졌고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와 정말 보이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드디어 오셨구나. 그는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속 그 아브라함의 가문 이후 이제 또 다윗의 왕가에 같이 머무르셔서 같이 계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를 아브라함의
집안과 그 다윗 왕가를 이끌어가며 또 관리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드디어 그 자태를 나타내신 이것이 구약이고 그 다음 이제 자태를 나타내셨으며 드디어 나타나셨으며 아브라함 가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 실제로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만져볼 수 있게 확실하게 나타나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다가 드디어 그가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죠. 이것이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 1절에 뭐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요한복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디어 아브라함 가정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음으로 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 나타나셨는데 이삭은 그 증거란 말이죠. 그 사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아, 내 집에 오셨구나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영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드디어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 집안에서 그 집안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 자태를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드디어 그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우리가 그를 봤단 말이죠. 보고 듣고 만져봤어요. 그는 아버지께서부터 나오신 아들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이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볼 수가 없으세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시고 광대하셔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정말 태초에 계신 영원전부터 그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그 가정에 오셨고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그 가정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서 계속 믿음의 자손을 따라 그 집안에 머물러 계시며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 왕가에 이어졌죠. 다윗 왕가에 같이 오시다가 드디어
왕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드디어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태어나셔서 자기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책 각 권을 보면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특히 이제 구약이 각자 이거는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 같고 이거는 제사를 말하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럼 탈출기 애굽 탈출기를 말하는 것 같고 그런데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출애굽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다 예수 얘기다.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다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도 예수 보혈이 언급이 되지도 않았어도 에스더서에도 예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뭐 하나님 얘기도 안 나왔어도 하나님이란 말도 여호와라는 말도 안 나왔어도 아가서에도 하나님이란 말 또 예수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왔어도 다 예수를 가르치기도 예수를 그 우산다리 다 이렇게 한 곳을 향해 있죠. 그런 것처럼 다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배경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배경이 돼서 있는 거예요. 다 예수의 배경이 돼서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오실 길을 닦고 있는 겁니다. 각각 따로 떨어져서 이것은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 같고 이것은 사랑의 극치를 말하는 것 같고 하는데 겉보기는 그래도 실제 내용은 다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이러저런 모양으로 다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비유하고 또 예수가 오시는 길을 닦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가 오시는 길을 닦고 있고 예수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를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가문에 나타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막 흩어져 있는 구슬 같아도 그 구슬개미를 꿰는다고 하죠. 구슬개미를 하나하나 꿰는 겁니다. 예수라는 실로 그 구슬개미를 하나하나 다 꿰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이런 목걸이 같은 그런 구슬개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 통일시킬 수 있고 구슬을 꿰듯이 예수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어진단 말이죠. 꿰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성경 어떻게 본다 했어요? 정말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또 시계 속 들여다보면 복잡하죠. 복잡하다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죠. 너무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큰 바늘, 작은 바늘 또 초를 나타내는 그 바늘 다 보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배운 거예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성경을 75번, 75번째까지 봤을 때도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 감동을 받고 또 부분적으로 뭔가 깊이 아는 것 같고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있었지만은 정말 참된 의미로 깊은 의미로서 그때까지 나는 성경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정말 이렇게 75번까지 읽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했을 때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렇게 빛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렇게 빛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제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많이 쌓아놨는데 이렇게 모래시계 속에서 이 모래가 내려가듯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순식간에 저절로 다 풀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복잡 다단하고 광범위하고 정말 부분적으로 보면 알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그래도 그렇게 안 잡히고 전체적으로는 참 뭐가 뭔지 하나로서는 그렇게 잡히지 않았던 것이 순간에 조립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립됐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순식간에 내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조립됐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조립이라는 말과 무슨 말을 썼냐면 성경은 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진 한 폭의 그림이다. 여러 부분으로 분산된 한 폭의 그림이다.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진. 그러나 그것을 조립하여 보면 전면에 예수께서 서 있고 여러 이제 배경이 여러 배경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풍경화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각각 읽으면 이렇게 각각 분산된 그림 조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립돼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조립된 상을 얻으면은 이제 성경을 구석구석 제대로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조감도라는 말을 썼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직접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의도. 제1의는 아들의 보좌 상속. 제2의는 마귀 지면. 제3의 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권. 그래서 여태까지 기독교사가 다 인간 구원만을 말하고 있어요. 다 인간 구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구원 문제가 그것이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다 인간 구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인간 구원으로만 보면 그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다면은 더 나아가 그의 죽음을 걸고 오셨는데 그가 죽으시고 이루었는데 그러나 인간의 대부분이 아직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인도의 14억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또 14억 거의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 황폐화되어 있고 기독교 문화만 남아있고 정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도 기독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저렇게 갖고 구원 받겠는가 하는 그런 엉터리 신자들이 수없이 많고 물론 인간 편에서는 인간 구원이 가장 중요하나 그 키 성경을 여는 세 가지 키가 있는데 그 성경 전체를 열어보는 세 가지 키가 있는데 그 하나 갖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가 하나 갖고 보기에는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기독교사가 이 키 하나로 성경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성경을 다 조명해 보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로 다 성경을 조명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부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물론 인간에게는 절대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의 보좌 상속이 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뭐처럼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정하시고 아들에게 하늘을 주시려고 하늘을 지으셨단 말이죠. 천지 창조 이전에.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들이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아들은 굳이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지 않으시고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굳이 자기를 낮추셔서 그것도 극한으로 낮추셔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하늘에 오르실 것을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 명령으로 받았어요. 아들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명령이 됐단 말이죠. 피조물처럼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명령으로 받았단 말이죠. 이건 인간 창조 이전에 일어났다는 일이야. 인간은 타락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말 편협한 시각으로 성경을 봐봤냔 말이죠. 그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들의 보좌 상속이요 또 하늘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하늘에서 먼저 타락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질서를 물란케 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이것도 절대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피를 주신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도 자기 의지로 반응해서 그래서 아들을 영접한 자들만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좀 봐보세요.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타락했어도 이 칼빈 주인은 이런 걸 막 또 애시한 거예요.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다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상식적이고 성경을 굳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될 일을 갖다가 인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쓰시고 또 다윗에게 너가 택하라 벌을 주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역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다 혼자 하시고 다 인간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일은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그래서 사사들이 이 적을 대파할 때도 그때도 보면 그 성경 곳곳에서 누가 모압을 또 암몬을 죽인 그 병력수보다 하늘에서 이제 우레가 내리고 막 오박이 내리고 해서 죽은 자들이 더 많더라. 그냥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신 것처럼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또 전도가 있고 했을 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유 의지로 반응해서 예수 영접하면 사는 것이요. 끝까지 거부하면 죽는 것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택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자기가 영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 다 무시하고 이상한 결정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론, 미리 천국 갈 자들이 또 지옥 갈 자들이 정해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못, 오히려 자유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하는데 심한 방해가 되죠. 예컨대, 여러분 봐보세요. 저는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 영어로 읽는데 make every effort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너희는 하나님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역시 make every effort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아니 예수께서 좁은 문을 말하시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하셨는데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 그러나 이 구원이 떠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율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그러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만만대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통탄을 노리시냐 말이죠. 자, 우리는 정말 인간 구원 또 마귀 진멸 그리고 아들의 보좌 상속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제1의 의, 제2의 의, 제3의 의.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조감도. 새 눈으로 보는
개미의 눈이 아닌 새의 눈으로 높이 올라간 독수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조감도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힌단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어도 예수의 보혈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도 보혈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도 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로 수렴되고 있고 예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수를 비유하고 있고 다 예수의 그림자고 이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목적은 예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지난번은 요한 복음 5장 39절에서 다 보셨죠? 보세요. 성경의 목적. 너희가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것처럼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누구에게서 창조되었는가? 고린도서 1장 16절. 그 아들에 의해서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셨고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서 그 결과는 뭐냔 말이죠. 그 결과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 요한복음의 기록된 목적이요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굳이 요만큼만 기록됐단 말이죠. 너무너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천지창조부터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달아왔단 말이죠. 이게 많은 분량을. 이게 다 예수를 비유하고 예수를 예언하고 해서 결국 구약에 이 많은 분량이 예수를 위한 뭐로? 증빙 자료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가 나타났을 때, 그 많은 증빙 자료를 맞춰보니까 이분이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계속 천지창조 끝때부터 계속 예언되고 인류가 꿈속에서도 기다려왔던 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아멘. 그 성경 전체는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 오셔서 아브라함 가정에 오셔서 그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마리아 요셉 가정에서 그 모습을 여지없이 나타내시고 자기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기록의 목적은 그 기록에서 당시가 내 앞에 이 성경이 놓여 있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같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라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옥 간다는 건 소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나 생명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마신다는 것은 속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그 피에 의지해서 용서받는 거죠. 속죄와 용서. 그러나 더 속죄에 더 포인트를 둔다 해서 속죄.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속죄받아 곧 예수 믿어 내 영혼이 살았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았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드디어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내 영혼이 아버지하고 끝없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적은 은혜인 줄 아세요? 구약에 그 위대한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다 있었지만은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 엄청난 천사들이 있어도 단 하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영원히 산 나와 당신은 이제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생의 말씀인 또 진리의 말씀인 예수의 살은 그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의 피도 하나님 말씀이요 그의 살도 하나님 말씀이요 그 예수의 말씀 예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먹음으로 곧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이제 날마다 영생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취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거죠. 영혼이 성장한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더 풍성히 주려고 왔노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은 영광이 달라요.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 이제 예수께서 오신 날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내 영이 순간의 영적인 몸으로 변하는데 그때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정말 그 자유를 누리며 그러나 갖지 못한 자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영이니까 존재하기는 영존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쫓겨나거나 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실제 성경은 오직 예수만 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기한이 이르면 이런 얘기는 내년 이맘때라는 거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 집에 돌아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거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이게 이제 구약 전체 내용이고 나타나셔서 이제 자기 일을 하셨고 하늘에서 정하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고 곧 마귀를 침멸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피를 흘려주시고 물론 이제 하늘
드디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 불과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이것을 말한 것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깊이 아는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시고 내가 성경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우리 마침 찬송은 가서 제자 삼아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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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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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경을 더욱 알아가는, 진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참으로 깊고 깊은 놀라운 영적 즐거움과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내 의지를 더 강력하게 사용하고 결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최고의 관심이 성경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최고의 관심을 성경에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최고의 기쁨을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핸드폰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돈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러 가지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나날이 더욱 강력하게 집중함으로써 성경에 더한 관심이 증대하고 하나님 성경에 대한 흥미가 더욱 증대하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안에, 교인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효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성경의 최고의 관심과 기쁨을 갖고자 하는, 성경을 더 깊이 아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